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창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해가지고 우리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고요. 채무 외의 무상으로 이전된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요. 자, 먼저 양도가액부터 살펴볼게요.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 중에 그 부채,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 해가지고 우리 5억을 증여한다. 그 중에서 3억이 부채다라고 하면은 5억 중에 3억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무상으로 이전된 부분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분으로 구성되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주신 금액 중에 채무액만큼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만약에 추계 방법에 따른 가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양도가액을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는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에 따라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입한 가격이 아니고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는데 그 양도차익에서 우리 보유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시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등기 양도자산, 두 번째로 국외부동산,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최근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마다 2%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년부터 15년까지 해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1세대 1주택이다라고 하면은 1세대 1주택이 무슨 세금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9억 초과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8%씩 계산을 해서 크게 3년부터 24%, 그다음에 15년이 되면 80%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10년 이상부터는 80%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세율 요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다. 그러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다. 그러면 40%.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 세율이고요. 2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기본 세율인 6에서 42%가 적용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라면 이러한 기본 세율 외에도 추가로 2주택자는 10%, 그다음에 3주택자는 20%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도 기본 세율의 10% 공제를 추가적으로 가산을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해줬었는데 이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고 대신에 세율의 10%를 중과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창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